3조 승찬의 신신명 27번째 시간입니다. 62. 둘이 아니니 모두가 같아서 둘이 아니니 모두가 같아서 품지 않는 것이 없다. 예, 둘이 아니니 모두가 같아서 품지 않는 게 없다. 우리가 이 품는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세간에서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또는 이게 있고 저게 있어서 이게 뭐 저것을 품든지 저것이 이것을 품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이것이 또 없고 저것도 없다는 말이거든.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고. 뭐가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 저것, 뭐, 옳음, 그름, 좋음, 싫음, 나, 너, 나와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뭐, 이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예, 부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 핵심 가르침이 이 불이중도입니다. 불이중도.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 둘이 아니다. 뭐 물론 이제 아니 뭐가 있어야 뭐 둘이 아니다고 하든 뭐 하나다고 하든 뭐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아예 모습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둘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둘이 아니라는 말이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생의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건데 그걸 중생구제라고 그러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이 중생구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생이다라고 하는 건 중생은 이제 중생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맨날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 뭐 세상이다 뭐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다 나눠서 보는 거를 중생심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그러지. 분별은 나눌 분자에다 나눌 별자거든. 이거 나눠서 보는 거를 중생심이다, 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누어서 보는 그 중생심, 분별심을 깨 부수려면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넌 자꾸 둘로 나누어서 옳고 그름이 있다고, 둘로 나눈 거잖아. 옳고 그름. 부처와 중생 둘로 나눈 거고, 깨달은 거 깨닫지 못함 둘로 나눈 거잖아요. 자꾸 둘로 나누어진 게 이렇게 있다고 너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세계 실상은 둘 아니라 셋으로도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냥 이런 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냥 한 덩어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뭐 총상이라고도 표현해요. 총상. 총은 우리가 총합할 때 이제 총이고, 개별 개별은 별상이라고 그러지. 그냥 이한 덩어리로 돼 있다. 이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 바닷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태평양 있고 대서양 있고 인도양 있고 뭐 남극 북극도 바다는 바다겠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바닷물이 나뉘어져 있는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한 덩어리로.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를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가 편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도양이라고 하고, 저만큼을 대서양이라고 하고, 좀이 넓은 이쪽을 태평양이라고 하자. 북쪽을 북쪽이라고 하고, 뭐 저쪽을 남쪽이라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대서양, 뭐 인도양, 태평양 이러는 거지. 그 바다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한 덩어리가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이한 덩어리가 그냥 이 천차만별한 이 물결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런 모습의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변한다고 이 바다의 이한 덩어리가 둘로 나뉘어지고 열로 나뉘어지는 일은 없다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계는.
워낙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이거를 나다고 여기니까, 나라고 딱 여기는 순간 내가 있고 내 아닌 게딱 나뉘어지는 거거든. 몰라요. 뭐 분별의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모든 분별은 딱 그겁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게 있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나 아닌 게 있는 거지.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나 아닌 걸 우리가 또 이름을 붙이죠. 뭐 세상이다, 우주다, 뭐 사회다, 남이다, 뭐 동물이다. 나 아닌 거에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하늘이다, 땅이다. 다 이름을 붙여놨어.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그게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해. 나는 그냥 이 몸에서 그냥 피가 돌고, 뭐밥 먹으면 위가 움직이고 소화되고, 그냥 이것만 나다고 여기고. 그게 왜 난지 모르겠어. 그냥 몸이, 그냥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몸이다 그러면은 좀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왜 난지는 모르겠어. 그게 왜 나지? 근데 어쨌든 분별의 시작은 그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 나뉘어져 있어. 다 나뉘어져 있어. 그게 분별이니까,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니까, 이 세계 실상에 통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살펴보고, 뭐 둘러보고, 뭐 탐구해보고, 애써서 노력을 해봐도, 그냥 이 세계는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뭐가 있다는 말은 아니야. 둘이 아닌 걸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죠.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머물든 남에 머물든 오름에 머물든 그름에 머물든 어느 한쪽에 머무는 거거든. 어느 한쪽을 취하면서 동시에 한쪽을 버려. 다른 쪽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중도는 그게 아니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 중도라고 하는 가운데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없어요.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될 뿐이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될 뿐이지. 그러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간다. 이렇게. 물이 알아서 흐른다. 해가 알아서 뜨고 알아서 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못 사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편해요. 걸리질 않으니까. 오름에도 걸리지 않고 그름에도 걸리지 않고 나에도 걸리지 않고 남에도 걸리지 않고 세상에도 걸리지 않고. 내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걸립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하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거기에 조금 이제 이 어떤 이 도전 정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세상의 일을 바꾸려고 이제 또 밖으로 나서는 거지. 저건 바꿔야 될 일이야.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꿔야 이러겠지. 그게 다 자기 분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한 번도 다른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단한 번도 다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맨날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근데 세상은 단한 번도 다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해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진실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여기에 딱 맞아야 번뇌가 없어요. 나라고 할게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시비하는 순간 내가 생기는 거거든. 그 시비를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거든. 그이 나라고 하는 것도 실은
자기가 나라고 하는 어떤 게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건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왜 아상이겠습니까? 뒤에 상자가 붙잖아. 상은 모습이거든.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하고 붙지를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거는. 뭐 느낌에 붙든지, 감정에 붙든지, 세상에 어떤 일에 붙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붙든지. 그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상은. 왜이 아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거든.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기. 연기의 핵심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법의 자성이 없다. 만법의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나든 너든 분별이든 부처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 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디 뭐내 뱃속에 어디 심장 속에 내 머릿속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할 때 그거하고 딱 붙어버리면 이제 내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순간 내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다 하는 순간 내가 나와버리는 거고 옳지 않은 거다 하는 순간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붙었으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붙지 않으면은 이 생각, 느낌, 감정은 어떤 문제도 안 돼요, 실은.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 생각, 느낌, 감정에 집착이 없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근데 거기에 옳다라고 하는 내 기준이 붙고 내 경험이 붙어버리면 그 순간 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유무에 흘러 들어온다 이런 말 했잖아요.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 내가 흘러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 아, 그런 흘러 들어가는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딱 가로막아버리면 되잖아.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나지. 근데 가로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규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모른다니까?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 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냥 어릴 때 이런 일 있었지, 저쩌지 이러는 거예요, 실은. 증명이 안 돼, 증명이.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 그게 참 묘한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 전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연기다. 연기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그냥 집착일 뿐이야, 집착.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야, 그냥. 근데 그 착각과 집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해왔고, 너무 당연시 여겨와버렸기 때문에 극복이 잘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야, 그 문제.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는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한다,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 견성한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음을 이제 자기가 실감을 해봤으면 여기 익숙해지는 길.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그냥 모든 이 분별 망상,
내 훈련되어 왔던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이놈이 힘을 쓸수 없게 되는. 저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딱이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중도가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은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아, 그래서 불교에서 불의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했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정말로 여기에 통해서 자기가 여기 익숙해져 보니까 이 세계는 나뉘어져 있질 않아.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어.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질 않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스스로가 부처인데 부처임을 뭐 잊었다고 해야 되나? 부처임을 상상도 못하고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왜 보이겠습니까? 스스로가 부처니까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중생이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는 뭐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 아, 소가 소로 사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 말로 사는 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보이고 중생 노릇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이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이 모든 이 분별망상하고 산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생 노릇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부처가 중생 노릇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 아, 중생이 중생으로 사는데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중생은 중생으로 살아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중생이 없어. 중생이 없어. 근데 자기가 뭔 착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뭐 약을 잘못 먹었는지, 뭐 마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그게 보이는 거지. 그 병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중생 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세상이 있든, 나한테 있든, 남한테 있든, 뭐 뭐가 부족하고, 뭐 불만족하고, 막 이런 걸 사실이라고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하여튼 뭐 생각은 뭐 이전에 해왔던 이 버릇이 워낙 세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뭐다뭐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은. 근데 희한하게 여기 통해 보면 아이 뭐가 없네. 뭐가 없어. 여기 통해서 그래도 한 일주일은 여기 통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 통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자기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안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 만 24시간도 못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보통 한 일주일은 그래요, 일주일은.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빠져요. 일주일 동안 그게 좀 빠져. 자기가 이제 감옥 문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느낄 때는 좀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내보면 이제 이 자유를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내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여전히 이제 이 밖에 나와서 산 사람처럼 이거 보고 판단하고 저거 보고 판단하고 이제 이러듯이 이제 이 힘이 빠져. 빠지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분별에 익숙하고 그냥 저절로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이놈이 앞장을 서요, 앞장을.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가 먼저 가서 막 판단하고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저건 바른 행동이 아니야. 막 이렇게 지가 막 판단을 막다 해. 예, 그러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막 분별을 하죠. 분별에 뛰쳐 들어가요, 같이.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걸 체험한 어떤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문득문득 순간순간 그냥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감이 있어요. 이런 감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감이 있어. 그건 생각이 아니야. 생각은 맨날 이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만 하거든. 저건 옳은 거야. 저건 그런 거야. 저거는 뭐 네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야. 생각은 맨날 그런 나쁜 짓만 해. 너꼭 도전해야 돼. 저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이런 나쁜 짓만 한다니까, 생각은.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좋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세간에서는. 근데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아직 이 마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 마음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냥 생각이 지가 앞장을 서가지고 지가 또 진두지휘하고 왕 노릇을 하니까 나쁜 짓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제 겨우 진짜 왕이 왔는데, 여태까지는 이 호랑이 없는 숲에서 이 여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우는 호랑이가 딱 숲에 돌아오는 순간 바로 신화가 돼요. 반항도 못 한다니까. 반항하면 죽는 줄 알아. 누구보다 먼저 알아. 그러니까 그한 일주일이 그런 시기야. 그냥 모든 이 생각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이 주인 노릇 했던 놈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 숨을. 그냥 바닥에 그냥 딱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있어. 그러다가 호랑이가 돌아오긴 왔는데 호랑이가 맨날 자리를 지키나 안 지켜. 그냥 또 사냥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냥 나갈 때까지 딱 지키고 있다가 나가자마자 그냥 지가 또다 집합시켜. 니들 다 모여. 생각도 모이고 느낌도 모이고 감정도 모여. 또내 진두지휘 아래 다줄서 하고 지가 주인 노릇을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야. 자꾸 집 나가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좀. 이제 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와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하들을 뭐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호랑이는 지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신하들이 알아서 다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네, 그게 이제 관심이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고 원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이걸 공부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하여튼 그 공부에 또는 뭐 불법에 그 관심과 원과 뜻을 잃지 말라는 거야. 이 뜻을 어떤 생각, 느낌, 감정에 뭐라고 해? 좀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지. 아, 그냥 얘는 지 자리만 있으면 돼. 집만 안 나가면 되고, 밖으로 돌아만 안 다니면 된다니까.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평정이 될 건데,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럼 뭐 수십, 수백, 수천 배더 어렵다고 아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까? 그냥 그게 버릇이 됐어요. 그냥. 그냥 막 저절로 나가죠. 저하고 똑같아. 저는 틈만 나면 나가서. 몸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은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게 참 소중한 보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물로서 어떤 이 모습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뭐
이 세간에서는 이거에 어떤 이 값어치를 측정할 만한 저울이 없어요. 세간에서는. 세간의 거울로는 못 답니다. 이거를. 세간의 거울에 다뤄봐야 무게가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세간의 눈으로는 이걸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듣는 거예요. 거의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 맨날 그냥 무슨 선원 가서 뭐 법문 듣는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도 또 법문 듣는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세간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법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뜻, 원이 있는 사람한테나 이 값어치가 그나마 이렇게 자기 삶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별거 아니다고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뭐 조금 같이 하락? 뭐 이런 것처럼 들리실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금강경에 나왔듯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참 이 가르침 하나 이 사국의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하고는 예,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 비슷한 얘기 예, 하신 분이 한분 계시죠. 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뭐 들은 걸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 비슷한 얘기 하신 분이 하여튼 이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실제로 뭐 불교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는 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뭐 사셨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제 서울에 법회 전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평양냉면집을 갔어요. 네. 하여튼 점심을 사시는 분이 이제 식당을 정해 가지고 간 곳이 평양냉면집이었는데 물론 이제 제 기억에 좀 그게 좀 영향력이 있었 겠죠. 저는 평양냉면을 보면은 꼭이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백석. 예, 백석의 시를 보면은 이 국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나오는 그게 평양냉면인데, 예, 슴슴하다는 표현도 거기에서 나오고, 예, 제가 뭐 백석의 그 연애사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백석이라고 하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사람인데, 네, 좀 지금으로 치면은 좀 수재 뭐 영재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평양에서 이 학교 교사로 영어 가르쳤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교사로 지냈는데 집안도 그,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치면은 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백석이, 평양에서 이 교사를 할때 누구를 사랑했냐면, 요정집에 있는, 그분을 자야라고도 불러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백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 이 요정집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 해요, 실은. 결혼을 못 하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백석이 만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만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야라고 하는 이분이 오기로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야라고 하는 이 여인을 기다리면서 쓴 시가 나타샤라고 들어보셨죠? 예, 백석 시집에 나와요. 예, 그 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야라고 하는 이 보살님은 예, 서울로 왔어요. 한양, 그 당시에 한양으로 와가지고 한양에서 이제 이 요정집을 냈습니다. 근데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돼가지고 그 뒤에 평생 서로 못 만납니다. 예, 못 만나고 백석이 먼저 죽고 이 자야라고 하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요정집을 해서 사실 좀 성공을 했거든요. 그 요정집이 하여튼 성공을 했어요. 이 요정이 지금 서울에 있는 길상사입니다. 길상사. 예, 이 요정집을 예, 보병스님한테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그 기부했을 때 당시 이 요정집 이 기부한 이 재산의 규모가 1,000억 정도 됐답니다. 1,000억.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물어봤죠. 한 평생 해서 자기가 이룬 재산이잖아요. 근데 1,000억이나 되는 이거를 어떻게 기부할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제가 읽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1,000억이나 되는 이 재산을 어떻게 기부할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백석의 시한 구절만도 못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석의 시한 구절만도 못하대.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이 표현하고 비슷해요. 예,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이 목이 마르고 이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 한 구절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간의 이 재물은 절대 이 목마름을 해결을 못 해줘요. 오히려 제가 얘기한다 그럼 반대로 세간의 재물은 목마름을 더 갈증나게 만들지 목마름을 해결을 못 해줍니다. 물한 방울이 되질 못해. 오로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통하는 거야. 모든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본래 타고났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전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설명해주거나 이해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살님도 그 백석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애절함이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 얘기가 나올까요? 그분이 세속을 안 사신 분이에요? 요정집을 해서 돈을 버신 분이라니까? 이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그리움이나 이 목마름이나 이걸로 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만 돼, 방해만. 뭐 이해하고 알고든 뭐든 막 방해만 돼. 오로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는 화엄경에 나왔듯이 믿음이 도에 이르게 하는 거지 다른 요인은 없어요. 저는 그 노보살님이 그거를 기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하고 안 하고는 뭐 저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 기부를 했다고 해서 뭐 그분이 더 대단해 보이고 또는 못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지, 그 마음이. 예, 둘이 아니니 모두 예, 같아서 예, 품지 않는 것이 없다.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이라고 보통 많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물과 물결은 서로 품을 게 없어요. 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 물결이 물이고 물이 물결인데 뭐 품고 수용하고 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게 없잖아. 가끔 뭐 마음 공부하면서 뭐이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물은 물결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물결은 그냥 물의 모습이에요. 그냥 물이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물결은. 물이 하는 일이야, 그냥. 그걸 우리가 불사라고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이름으로는 물이라고 그러고 물결이라고 하고 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물결이 물이고 물이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품고 품지 않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취사 선택이거든. 신신명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저희 신신명이죠. 지도문안이나 유염간택이라고. 아니, 취하고 버리지만 말, 아니, 취하고 버릴 것도 없지. 뭐, 자기가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거든. 그냥 한 덩어리여가지고, 아, 몸이 한 덩어리잖아. 몸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몸은 한 덩어리인 채로 그냥 손짓할 때는 이렇게 손짓하고, 뭐, 눈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말도 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게 있기도 하고. 그냥 이한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니까,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모습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아니, 저만 그러겠습니까? 생긴 사람이다. 그럼 다 그래요. 생긴 모습이다. 그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 생겨나는 어떤 특별한 또는 직접적인 이 원인을 찾지 마세요. 이 하나의 모습이 생겨날 때는 우주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그게 원인이다. 그럼 그게 원인이에요. 거기에서 이 전체에서 털끝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이 하나의 모습은 안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100%로 돼 있어요. 100%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표현할 때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근데 좀 어렵고 그냥 통하셔야 돼. 여기에 그냥 통하셔야 돼.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그냥 저절로 이런 게 밝혀져요. 밝혀져. 자기 안에서 그냥 저절로 밝혀져. 뭐, 인과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저절로 밝혀져요. 전체가 움직여서 모습이 생기고, 소리가 생기고, 그냥 물결이라니까, 물결. 바다에 가서 오늘 보세요. 그냥 이 물결 하나가 생기고 사라지는 저 원인이 뭘까를 가서 한번 찾아보라니까. 그게 어디, 나는 지금 목포 가서 봤다고 쳐요. 그 물결이 생겼다. 근데 저 미국 뭐 대서양에서 돌 던져가지고 생겼는지 그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거를. 근데 돌 던져서 생겼다 하더라도 전체가 움직여, 전체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뭐가 지나갔다고 해서 물결이 생기질 않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이건 다 그냥 분별이에요, 분별. 그냥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있는 것이 있을 뿐. 그냥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뭐 전체다, 뭐다,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돼.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자기 안에서 실현되고 자기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 세계의 실상이. 예, 온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근본으로 돌아온다. 내가 뭐 지혜로운 이들은 뭐 이렇게 뭐 이래도 돼요, 뭐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 실상에 통했고 이 세계 실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 저절로 그냥 예, 어떤 이 근본으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온다. 분별망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착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방편으로 쓸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뭐 여기에 이 자, 놈 자자를 뭐 지혜로운 사람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이게 시방 지자라는 한자거든요. 시방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 온 우주, 우주 삼라만상.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지혜로운 사물을 얘기할 때의 놈자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모든 것은 뭐 지혜로운 것은 이 말이에요. 근데 아 여기 통해 보면은 이 세상이 온통 불구하고 지혜롭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근본으로 돌아와. 만법 귀일이라고. 돌아올 것도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있고 이 일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제가 아까 이 품는다,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럴 때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냥 생기는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원인이 있고 과가 있는데 그게 전부 이 일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색이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부정확해요. 벌써 말을 한다 하자 그럼 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뒤에 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순서가 생겨버려. 순서가. 이 순서가 생겨버리면은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말을 또 이해하려고 그러거든. 아무리 거기다 즉이라는 말을 써도 즉은 동시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모습이라고 그러고 색깔이라고 그러고 뭐 소리라고 그러고 뭐 이일 저일이라고 그러고 옳은 일 그런 일이라고 하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니까 분별하는 중생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쓰기는 써요. 방편으로. 근데 진짜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공이다 이 생각이 없어. 공도 없고 모습도 없어.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뭐 만법 규일이라고 하니까 만법이 있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는 뭐 어떤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없어요. 만법이라는 생각이 없어. 우리가 만법, 그럼 만법이 뭔지 압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만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끝을 몰라, 끝을.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우주다 그럴 때 우주를 아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주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주를 몰라요. 그 우주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금도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뭐알 수가 없다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 만법도 마찬가지야. 만법도 아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야. 그냥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뜻은 좀 몰라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뜻은 좀 몰라도 돼. 뜻이 좀 애매모호하든 뭐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모든 모습, 모든 이름이 그냥 예, 이름 아닌 이거라니까.
그냥 모든 모습, 모든 이름이 모습 아닌 이거예요. 이름 아닌 이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고 뭐 또는 품고 할 일이 없어. 그냥 생기는 순간 그냥 이거야. 생기는 순간 생겨나는 게 없어. 그냥 나오는 순간 나오는 게 없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아, 이 우리 눈으로 보면 생겨났지. 마음에서는 이게 생겨난 게 아니야. 생겨난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딱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논리가 성립이 안 돼. 뭐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뭐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말 같은 말이야. 뭐 듣기를 하지. 생기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술 먹고 말해도 이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여기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실현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고, 자기 안에서. 남의 말에서가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조사 선사들 말씀에서 실현되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그게 실현이 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만법 규일이라는 말도 그렇고, 지혜라는 말도 그렇고, 근본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그냥 그게 자기한테서 이렇게 딱, 실현이 되고, 증명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증험이라고, 증험. 경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증은 뭐 증거, 뭐할때 증자고, 험은 경험할 때 험이에요. 그렇게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뭐, 선사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엿법하고, 이런 생각은 일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야.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진정한 뜻이 그거야. 이 가르침을 듣고 읽는 사람 마음에서 저절로 그게 증명이 되고 경험이 되라고 그 말씀을 해놓은 거지. 아, 부처님의 이런 말씀 참 좋은 거야, 옳은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누구한테나 다 있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있는, 다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자기한테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지혜가 지금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될 뿐이니까 그 허망한 생각만 그냥 딱 그냥 때려 잡아버리면 그냥 저절로 이거는 자기 안에서 저절로 실현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거든. 갈고 닦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달음이 어떤 건지 아직 몰라. 이런 생각 일체 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분별망상이 두드려 잡혀졌을 뿐이야. 그냥 나도 모르게 깨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금강왕 보검이라는 말을 선에서 쓰고 있는데 이 금강왕 보검은 이법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형체가 녹아버려. 그 칼이. 이법 앞에서는. 힘이 없어.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칼이 녹아버려. 그냥. 형체가 사라져버려. 여기 금강왕 보검도. 분별망상한테나 잘난 체하는 거지. 잘난 체하죠.
분별 망상 앞에서는 지가 뭐 최고야, 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요. 분별하는 이 사람들한테나 뭐 49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시는 거지. 분별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괜히 무슨 얘기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얻어맞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도를 아는 사람한테 도 얘기하지 말라고. 괜히 도 얘기했다가 맞기는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예,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 힘을 좀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이 칼날을 휘두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자기가 그 칼날에 베는 수가 있습니다. 아, 제야의 고수들 많아요. 예, 거기 분별망상, 예, 자기 분별망상을 뭐 이렇게 자를 때는 예, 좋은 약이 되고 좋은 칼이 되죠. 예, 근본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 한순간이 곧 만년이다. 뭐, 일념이 영원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 이 신신명에서는 일념 만년이라고 예, 한자로는 써놨습니다. 물론 이 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백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백. 예, 백을 얘기하고 만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숫자로 100을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 좀 이게 중국이나 이제 우리 동양 쪽, 특히 이제 동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 한번 보세요. 100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곰하고 호랑이한테도 빛이 들지 않은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할 때도 100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 지금은 뭐 얼마나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가 태어나면은 100일 잔치해 줍니다. 그 100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어떤 의미로 썼냐? 이 100의 이 100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는 온입니다. 온. 온이라는 말로 써요. 그 온이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 손댈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할때 그런 의미로 좀 쓰고, 만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9900, 뭐, 만할때그 숫자로서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도 이제 제가 온전하다 할 때는 숫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영원하다, 헤아릴 수 없다. 예, 이럴 때이 만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만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선에서도 뭐 만년된 소나무 이런 말 쓰거든요. 사실 만년된 소나무는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법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지. 아니,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뭐, 만년된 소나무, 뭐, 높고 높은 이 꼭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로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년이라는 말은 그냥 끝도 없는 시간. 한도 끝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시간을 이제 만년이라고 그러는 건데,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렴자가 시간 단위입니다. 왜 뒤에 만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생각이란 뜻이 아니에요. 일념은 뭐 우리가 한 생각이다 이럴 때 이제 이 렴자가 생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자는 이한 가지 뜻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뜻을
예, 우리는 찾아야 돼. 아, 중국 사람들은 상관없어. 지들은 맨날 뭐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말 배울 때, 이제 이건 비유인데, 우리말에도 똑같은 이 발음과, 제가 똑같다고 발음을 똑같다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장음이나 단음, 이런 게 이제 이미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 이 배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배를 얘기할 때도 배라고 그러고, 바다나 강 타고 다니는 그것도 배라고 그러고, 우리 나주 배할 때도 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배라는 말을 문장에서 이배 얘기할 때, 뭐 먹는 배 이야기할 때, 저 물에서 떠다니는 배 이야기할 때, 그거 뭐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다 알아들어요. 일상적으로 쓰니까.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배울 때, 이 배라고 하는 게, 떠다니는 것도 배고, 먹는 과일도 배고, 사람 그것도 배고, 이럴 때, 아, 이건 뭘 뜻하는 거지? 뭐, 이셋 중에 어떤 걸, 우리 외국 사람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헤아려야 돼. 무슨 뜻인지. 이 한자가 그래, 한자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를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시간 다 됐는데 엉뚱한 소리 해요. 제가 뭐이 국어 학자도 아니고, 우리말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이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우리말은 중국의 한자하고 달라요. 중국의 한자하고 달라가지고, 이 하나의 이 사물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배 이야기했지만, 이 배라고 하는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글자로 사물을 세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은. 제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의문이 안 풀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말에 이 없어진 이 자음 네개 있잖아요. 모음도 없어졌지만, 그리고 또 없어진 게 뭐냐면 고 저가 없어졌고 길고 짧고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눈이라고 그러고 겨울에 내리는 것도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분명히 이 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말의 특징을 보면 이 눈을 발음할 때하고 겨울에 내리는 눈을 발음할 때가 달랐어요. 길이가 달랐든지, 뭐, 음이 고음, 저음으로 이게 달랐든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편의상 다 없어졌잖아요. 누가 지금도 뭐, 단음, 장음,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이것도 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국어에서 어려웠던 게, 아니, 겨울에 내리는 눈을 눈 이렇게 발음하는지, 이 눈을 눈 이렇게 발음하는지, 아, 시험에는 나오는데, 이거를 뭐, 외우려니까 이게 복잡해 죽겠어.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 영어에서는 그 악센트 제일 어려웠어요. 악센트 있잖아요, 악센트. 뭐, 어디를 높게 발음하는지. 예, 같은 이 한, 뭐, 이 단어다 하더라도, 뭐, 애프터 눈 그러면 애프터를 높게 하는지, 눈을 높게 하는지. 특히 광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왜냐하면 광주나 전라남도 말은 높낮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정상도 말에 높낮이가 살아 있듯이. 근데 전라북도 말은 높낮이가 없어요. 다 평음이야, 그냥 다 평음. 악센트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제 설법 들으면 잠이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악센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실은. 진짜 어려웠어, 그런 게. 장음, 단음, 이런 게 어려웠다니까. 근데 우리 국어에서 어려웠는데 영어 배우니까 영어가 또 그렇게 돼 있네. 뭐좀 길게 발음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짧게 발음. 그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게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또 많이 했네.
그래서 여기서 렴자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 개념으로 이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염은. 예, 아주 짧은 시간인데. 예, 불교에서 이거 다 해석해 놨습니다. 이 염이라는 시간 단위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예,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100분의 1 정도 되는 이 머리카락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는 추모검으로 옥도마 위에 그 머리카락을 놓고 추모검으로 내려쳤을 때그 머리카락을 이 검이 통과하는 시간을 일념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눈 깜짝할 시간이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그 일념이 만년이다. 뭐 이런 말인데, 예, 이런 거를 또참 수행할 때 저도 동경을 좀 해봤지만, 수행할 때 우리가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좌선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할때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5분 앉아 있었는 것 같았는데 뭐 1시간이 지나고 뭐 3시간, 4시간이 지났다. 그게 무슨 공부의 어떤 이 기준이라든지 공부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건줄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이런 말 듣고.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법문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하신 도반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평소에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때이 법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목이 얼마나 마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이 마를 때는 시작했는데 끝나요. 5분도 안 들은 것 같아. 시작하고 5분도 안된것 같은데 끝났다고 죽비친다니까? 뭐 그런 거를 일념이 만년인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다가도 또 다음 시간 되면은 그냥 지루해 죽겠어. 그냥 앉아있기도 힘들어 죽겠고, 잠은 오고, 시간은 안 가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 그렇게 경험을 해요. 예, 우리 의식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있을 때는 한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할 때는 뭐한 시간, 두 시간이 금방 가잖아. 자기 스스로도, 예, 자기 의식이 시간을 그렇게 경험한다니까. 근데, 시간이다, 그럼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60분, 1시간, 하루 24시간 이렇게 똑같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똑같이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해지셔야 돼. 자기 생각에 속으면 안 돼. 시간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니까. 몰라, 이 시계는 똑같을지 모르지. 시계는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냥 쪼개가지고 꼭 그때가 돼야 뭐 5시, 6시 되니까. 근데 우리 의식은 안 그래.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야, 물론 그런 뜻은 아니야. 일념이 만년이다 하는 게.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하나의 모습에. 예,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게 전체의 전체.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하나의 모습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예, 티끌 하나에 그냥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드러나 있다 하듯이 똑같은 말이야. 일념이 만년이다 하는 말은. 그냥 여기에, 그냥 여기에 그냥 다 있어, 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여기에 다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셔야 돼.